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사실과 진실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사실이겠지.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같은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과 진실은 아주 놀랍게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네.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나는 변해야 돼 하는 상구하고,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쑥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두 상구가 있죠. 어느 상구가 진실의 상구일까? 내가 변해야 되겠다. 상구는 너무너무 쑥스러운 아이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분은 사실 상구는 쑥스러운 아이지. 그렇죠? 응. 그러나 그 사실의 상구하고 진실의 상구는 달라요. 그 사실의 상구와 진실의 상구를 어떤 선에서 우리가 다르다고 볼 수,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 옛날에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술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술 같이 먹던 친구가 오래간만에 놀러 왔어, 우리 집에. 예. 근데 와가지고 이 친구가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예요. 저는 담배는 못 피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담배 연기를 자꾸 뿜으면 되니까, 제가, 좀 담배 안 피우게 하려고, 제가 충고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담배란 거 있잖아. 이거는 우리 의사들이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사실이 알려졌어.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한 모금 푹 들이쉬더니 제 얼굴에다가 어떻게 해요? 하고 뿜어. 야, 상구야,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살아. 그 친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이 담배 피울 때가 제일 행복해. 그게 그 친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만은 그게 진실일까요? 진실이면 안 되지. 예. 자기에게 해로운 걸 하면서, 제일 행복하다. 그게 진실이 돼서 되겠어요? 사실상 그런 거지. 그 친구는 진짜 담배 피우는 순간이 제일 행복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행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 진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 네. 그래서 사실이면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이 담배 피우는 순간이 제일 행복하니까. 나보고, 앞으로는 담배 끊으란 얘기 하지 마라. 너무나 그냥 진지하게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 뭐 도저히 못 말리겠어. 그래서 얘기 안 해야 되겠다. 못 말리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쓰면서 이제 친구가 담배를 한 10분 후에 다 피웠어. 그래서 이제 꽁초를 잿더리에 탁 이렇게 눌러서 끄면서 혼잣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게?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래 놓고 또 뭐라고요? 끊기는 꺼내야 되겠는데? 자, 어느 게 진실이에요? 끊기는 꺼내야 되는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속에 이 진실과 사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끊기는 꺼내야 되겠는데? 이 담배 피우는 게 너무 좋아. 그런데 이거 피우면 안 돼. 담배가 얼마나 자기에게 해롭다는 거 다 알고 있어.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못 끊어. 그건 왜 못 끊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고 갑시다. 담배 피우는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다. 담배 없이는 못 산다. 그런 친구가 끊기는 꺼내야 될 텐데. 네. 어느 말이 정신이 든 말입니까? 끊기는 꺼내야 어느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끊기는 꺼내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동시에 성령과 악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 두 악령과 성령 사이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 마음을 넣어준 것은 정신님이야. 그렇죠?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성령 혹은 이런 말을 모를 때는 양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는 양심도 없냐? 이런 것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이 말을 해줘도 그거를 어떻게 거부해버려 안 들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진실과 사실이 나누어져요? 기준이 뭐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은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
말할 수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했어?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쪽으로 갈 때는 그것이 진실이야. 그런데 내가 담배를 계속 핀다는 거, 그것은 생명 쪽으로 가요. 사망 쪽으로 가요. 사망 쪽으로 가죠. 나를 죽이는 것은 그게 나의 진심이 아니야. 내 진심이 아닌 것을 내가 좋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끊을 수가 없다. 는 것은 무엇의 힘이요? 악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화내고 미워하기 싫어. 왜? 내가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 분노의 불길에 휩싸여 있을 때는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아니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용서를 못하겠어.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증오와 분노에 어떻게 돼 있다는 말로 표현을 해요. 사로잡힌다는 표현이에요. 사로잡혀. 사로잡힌다는 것은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은 그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악령은 그것은 왜?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우리에게 선택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악령은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안 하면 뭐예요? 벌 받을 줄 알아. 이런 것이 조건적이다. 그래서 조건적인 영, 악령, 잡신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왜? 용서는 뭐를 받아야 하는 거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야. 원수가 미운데, 미운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조건적 마음이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 생각이 옳다는 그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성령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담배를 끊는다, 술을 끊는다는 것도 사람들 술 끊고 담배 끊는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증오심과 분노, 이거 참 깨끗이 청소하기가 어떻게 그 힘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선택을 하라 이거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리 악령이 해도 시끄러워 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어떻게 계속 뭐요 웃어 끈질기게 웃어 그러다 보면 와 어느 순간 야 이제는 이게 즐겁네 이게 더 좋네. 라는 그런 느낌을 탁 받게 된다, 그죠? 야,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성령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시죠. 예? 이 여자는, 와, 깡 말랐어요.
왜 밥을 안 먹어요? 이 여자는 다른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거울에, 이게 거울이에요, 이게.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 이 여자의 생각에는 자기 몸이 이렇게, 뭐예요? 뚱뚱해 보여요. 세상에! 예. 네. 그리고 자기가 저 여자처럼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식구들, 친구들이 너 깡 말랐다고. 우리가 볼 때는 너는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 그러나 이 친구는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면 어떻게 보인다고? 뚱뚱해. 이런 수가 됐어요. 이 왜 이럴까요? 왜 인간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대답은 쉽죠.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진짜 자기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는데 거울에 비춰보는 자기를 보면 뚱뚱해 보이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뇌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 뇌는 뇌파가 지배하거든? 근데 뇌파는 뭐가 지배해요?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이 내 뇌파를 지배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환자들 요즘 많아요. 이런 질병을 거식증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젊은 여성들 중에 이거 앓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이러다가 죽는 여성들도 많아요. 왜? 안 먹어, 안 먹어. 끝까지 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환상이 보인다, 이런 것들이 다 그 환상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악령이 내 뇌파를 환상이 보이도록 조절하면 사람들이 악령과 성령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냥 자기가 보이는 대로가 현실인 줄 알아. 그 현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몸에 암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그게 진정한 현실은 아니죠. 그렇죠? 누가 만들어 놓은 현실이에요. 예. 네. 자, 담배를 뒤집다 피웠다. 폐암에 걸렸다. 진정한 현실은 아니죠. 그렇죠? 왜? 내가 뒤집다 담배를 피웠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환자에게 체중계를 가져옵니다. 그 체중을 재보니까 36kg밖에 안 나가. 봐라, 36kg밖에 안 나가잖아. 그래서 그 친구 하나가, 예? 친구 하나가, 이제 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친구는, 48kg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가씨는 자기를 몇 킬로로 보는 거예요? 82kg로 보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뚱뚱하게. 그 참.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만 봐도 우리 인간의 뇌파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요.
그러면 36kg 딱 보니까 체중계에서 보니까 36kg 맞거든요. 그럼 이 아가씨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요즘 체중계 못 믿는다고 그래요. 아니, 처음에는 고장났다 그래요. 그래서 체중계가 고장났다고 그러길래 친구들이 그러면 신품 체중계를 문방구에 가서 사와. 체중계 뭐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박스 뜯어가지고 배터리 신품 깔아놓고 자, 서봐. 뭐 또 36kg야. 그러면 이 여자 뭐라 그래요? 요즘 체중계 못 믿어. 그리고 자기는 82kg야.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첩들이 많은 모양이다. 뭐 한두 명이 뭐 됐지. 자. 그 여러분들도 많이 잘 훈련이 됐네 이제. 인상 쓰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참 긍정적으로 봐야지. 근데 첩이 있다는 건 좀 부정적인 것 같아. 자,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왜 이 여자는 이런 자기 체중을 이렇게 36kg밖에 안 되는 본래 체중을 받아들이지 않고 82kg라고 자기는 팍 그렇게 생각할까? 왜 이런 악령에 걸렸을까?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이 여자가 무서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뚱뚱해질까봐 두려운 여자. 네.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기 때문이요? 몸매야, 몸매. 가장 몸매, 이 몸매가 잘못되면 자기는 인간으로서 뭐예요? 별로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참 이쁘게 생겼어. 그 뭐 손볼 데가 별로 없이 철새 미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뭐예요? 참 이뻐. 참 이뻐. 그런데도 어떻게 자기가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보면 너무너무 못생겼어. 뭐밖에 안 보여? 뜯어 고칠 때밖에 안 보여. 너무 못생겼어. 아,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여자는 자기 얼굴을 보면 예. 눈 못생겼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까? 이쁜 거야. 그러니까 안 이쁠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 고치고 나면 또 고치고 성형하는 많은 여성들의 그런 문제가 심각해요.
그죠? 여기만 잠깐 고치지. 됐어. 그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 되는데 아니야. 완벽해야 돼. 예. 이런 어떤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 자기의 가치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마음에 두지 않고 내면의 가치보다는 내면이야 어떻든 간에 끝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 그것만이 중요할 때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이 사람의 가치뿐 아닙니다. 모든 것의 가치는 그 안에 뭐가 들어 담아져 있는가의 가치가 그게 진짜 가치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가 담겨 있느냐? 이 상구라는 이 통 안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그래서 이 아, 저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배워보니까 이야 참 귀중한 것이 들어있구나. 그러면 이상구라는 인간의 가치는 참 뭐예요? 참 가치 있다고. 그래서 내면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수룩해도 겉모습은 뭐 볼품이 없어도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 귀중할 때는 겉모습과는 관계없이 이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 가치가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요. 그게 진짜 가치야. 근데 지금 요즘 사람들이 그 내면의 가치보다 특히 뭐예요? 외부에 나타나는. 특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성형의 나라가 되어버렸어. 왜? 내면에 있는 거, 뭐가 있어도, 아무리 뭐 내면에 좋은 거 있어도 그거 안 알아줘. 어디만 보고 가치를 결정해요? 예, 그 모습만 보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즉, 내면에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담아야 자기 가치가 정말 나가는데, 그걸 모르면, 외부밖에 모르면, 여러분, 이게, 예, 자기를 사람 취급을 어떻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통이 있다, 통. 아무리 좋은 통이라도 그 통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통이라도 비싼 통이라도 쓰레기 통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내부에 쓰레기가 많으면 이게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똥이 들어가면 그거는 똥통일 뿐이야. 네. 내면에 내부에 뭐가 들어있냐. 자,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내면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우는 저번 눈 초롱초롱하게 해가지고 다 듣고 있어요. 맞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딴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뭐예요?
진로 파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만큼 우리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부에 그렇죠. 예. 그 치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스트레스 맨날 받아. 왜? 자기보다 조금 이쁜 여자 만났다면 속상해. 돈이 최고면 자기보다 이 돈 가지고도 속상하고 속상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 여러분. 뉴스타트 오면은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생명이 들어가면 돼. 생명이 들어가면, 이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 그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그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바꿔서, 여러분, 이 겉에도, 피부도 더 뭐예요? 더 좋은 피부로 만들어주고 겉모습이 점점 변해요. 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한번 다른 거는 이제 필요 없어. 뭐만 받아봐?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사람 여러분 애완견들도 개들도 주인이 막 구박하면 어떻게 돼요? 성질도 더러워지고 싸나워지고 네. 병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사랑해주면 네. 걔가 점점 더 이뻐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예. 그래서, 참. 그래서 이런,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친구, 끊기는 꺼내야지. 끊기는 꺼내야지. 하는 순간, 그 친구의 진실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담배 없이 못 살아. 나는 담배 절대로 안 끊을 거야. 나는 담배 피울 때가 제일 행복해. 이거는 사실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그 친구의 진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실은 아니다. 그렇지. 뭐 담배 없으면 못 살겠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요, 그 친구가 방문했을 때 제가 참 여러 가지로 괴로웠어. 근데 이 친구가 라스베가스에 가자요. 그래서 저는 뭐 라스베가스에 가봐야 뭐 그 담배 연기 자욱한 도박장, 그리고 막 시끄럽고 공기도 나쁘고 막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라스베가스보다는 제 마음속으로는 이 친구한테 그 진짜 미국의 그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예. 네. 거기를 꼭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미국에 와서 미국에는 참 아름다운 데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로 내가 인도하마. 그래서 데리고 일로 데리고 와서 아,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란 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폭포가요, 폭포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폭포 높이가 1km예요, 1km. 한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폭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 한국식으로 본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실제로 얼마나 높은가. 아이고, 관광버스예요, 그렇죠? 예. 네. 관광버스인데, 예. 네. 자, 여러분이, 이제 관광버스가 요거밖에 안 돼요. 아, 여기 있는 나무들 키가 커요. 와, 이까지 올라. 그렇죠. 와. 보통 이 요세미테 폭포에 있는 이 나무들은 키가 엄청 커요. 보통 한 나무 키가 이 정도만 돼도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러면 폭포는 어디 갔냐? 폭포. 그런데 폭포가 어떻게 이 더 높아 이 나무. 이 나무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맨 마지막 단계고. 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간다고 합시다. 자, 여기 이제 자, 올라갑니다. 탁탁탁탁탁탁탁탁. 예. 예. 조금 멀미도 좀 납니까? 이게 975m예요. 975. 가죠. 그 이제 여기 저는 여기 자주 갔어요. 예.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빡켜진 거. 우와. 그 저는 우와. 완전히 취했죠. 뿅 갔죠. 예. 엔돌핀 유전자, 티세포 유전자 다 켜졌죠. 정말 치유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폭포, 자연, 하나님의 치유, 자연 치유. 저는 완전히 그냥 그날따라 이렇게 막 물이 막 이게 여기가 그때가 바로 6월 초였어요. 6월 초에 가야 돼. 그러면 한겨울 내내 얼어있던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 5월 말쯤 돼서부터 녹아가지고 이제 6월 초에 확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 이렇게 가면 다 눈이 다 녹아 다 내려와가지고 물이 별로 없어요. 물 별로 없을 땐 별로예요. 유전자 막 켜지는 거죠. 그런지 한참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된 판지 내 뒤에 서 있는 이 친구는 조용해. 그 저도 이 친구가 완전히 취해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해가지고 뒤로 친구 쪽으로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멋있지? 이렇게 하려고 착 돌아서니까 이 친구는 안 쳐다봐! 제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다 봤나? 그러면 가자. 다 봤으면 가자요.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야, 임마, 니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가 여긴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화가 막,
나가지고 피우던 담배를 팍 밟아 끄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이 자식아,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비해주러 여기까지 왔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사실이라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우리 유전자를 확 켜는 이 아름다움이 넘치는 이 광경을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 뉴스타트라면 방금 우리 여기 한 집사님이 그 참 병원에서는 절대로 안 낳는다는 병원에서는 두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에요. 뇌도, 폐도, 간에도 완전히 그 육종암이 쫙 퍼져가지고. 그 다 치료한 결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2개월 넘기 힘들겠습니다. 호스피스로 가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뭐를 깨달으니까? 야,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어? 생명을 주실 수 있어. 그 생명이 들어오면 내 꺼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잖아! 그러면 낫게 돼 있잖아! 이거를 다 믿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거.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못 고친다고 해서 이게 안 낫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 생명 주시는. 그러니까 의사가 못 고치는 이유는 의사는 환자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못 도와준다는 얘기지. 하나님은 의사가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인간이 의사가 병원에서 안 낳는 거라도 하나님 손에서는 날 수 있다. 이게 그냥 번쩍한 거요. 번쩍. 그렇구나. 제가 이분 때문에 안식일 교회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분이 그러니까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조건 없이 주셨다. 이것이 가장 강조되지 않는 교단이 안식일 교단이에요. 네. 이걸 자꾸 애매하게 이렇게 그러면 저는 좋아 뭐 그러고 왔는데 이분이 와 그러면 나는 영생을 뭐예요 얻은 거네요 그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이 생명이지 그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복음의 힘을 보고 저도 아 그렇다면 나도
여러 가지 복잡한 뭐 토요일에 뭐 교회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수한 이 복음 하나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앞으로 살아야 돼. 이 사람을 보니까 그렇죠. 확 놔버리는 거야. 그래서 좋다. 그래서 참 정된 안식일 교회를 떠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안식일 교회에서 제가 너무너무 제가 사랑을 받았거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나의 생각을 확실하게 뭐예요? 드러내서 이제 자꾸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 복음도 복음 뭐 어쩌고 가르치면서 또 이제 끝에 가봐야 한다고 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해 조사를 해서 심판을 해 봐야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최종 천국 행했냐 아니냐가 거기서 결정이 된다. 이거를 애매하게 해가지고 뭐 구원 받았다 켰다가 아직도 안 받았다 켰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입장에 나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낳는 걸 보고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에만 핵심을 맞추고 쭉 지난 4년 동안 쭉 해오니까 제가 옛날에는 못 봤던 그 성경에 놀라운 것들이 더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와, 참, 마음은 아팠지만,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저 요세미트 폭포가 바위 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는 것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뭐예요? 사실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랍니까? 요세미트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요? 그거는 그런 거를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벌 받고 응? 지키면 상 받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보는 그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아름다움, 그 진, 선, 미,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냐? 삶이란 게 뭐냐?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대로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어느 날 밤에 후닥닥 후닥닥 해서 나라는 아기가 태어났고, 그리고 뭐 젖 먹고 뭐 해서, 그래가지고 뭐예요? 맨날 한다는 게 뭐요? 먹고 자고 싸고. 말씀 부리고, 매 맞고, 야단 맞고, 그러다가 뭐요? 맨날 일하고, 맨날 돈 하다가, 나이가 들면, 병들어서 죽으면 헛돼버리고, 그러면 끝! 그게 사실이죠.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아름답고 나발이고 없어. 네. 네.
거기에 뭐가 빠지면 여러분 다 사실이야. 그게 사랑이 빠져버리면 삶이란 것은 인생이란 것은 여러분 살아야 될 가치가 무슨 맨날 먹고 자고 싸고 뭐 일하고 그러다 나이 먹고 그러다 늙어 가고 병들다가 병원 왔다 갔다 해서 타가 그러면 빨리 죽는 게 그 현명한 거 아니에요? 인생은 그거밖에 없다면. 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맨날 비싼 차 좋아하고 좋은 집 수영장 바닷가 그리고 돈 잘 벌어서 그거 다 해봤어. 아시겠죠? 요즘 주차장에 보니까 탐나는 차 하나 있더라. 예? 레인지로버 하얀 거 누구 차예요? 예? 그거 좀 두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그래서 옛날에 말입니다. 그때는 미국서 저 차가 요즘 와서 미국서 유행해요. 저 차의 가치가 알려져 가지고. 예. 한국도 요즘 와서. 전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 소렌 타고 좀 바꾸시면 어떨까? 예? 야,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는, 내 차가 최고라야지 산맛이 났어. 아시겠죠? 그때는 그래서 저한테는 차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 그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 졸업생들의 거의 90%는 다 미국 갔어요. 그때 제가 졸업한 해가 67년이거든요. 67년 졸업생. 90%가 다 미국 갔어. 그때 미국에 의사들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인 의사를 뽑는 시험을 쳐요. 미국 의사 자격증. 그거 딱 붙으면요, 난리 납니다. 그거 붙으면, 그때 이제 1967년 그때라, 한국이 정말 못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험에 붙으면, 군 복무 딱 마치면, 군의관 복무 3년 딱 마치면, 바로 미국형이야. 예. 그러면 이제 군 복무 할 동안에 결혼을 해야 돼. 바로 미국 가니까 군 복무 끝나면 그러니까 혼자 못 가잖아요. 밥해줄 여자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요 미국 가는 군의관 가면 앞에 줄 쫙 서요. 끝이 되는지 안 보여. 예, 네, 그래가지고, 골라 잡는 겁니다. 다음.
자, 값 나갔어요. 예. 네. 참, 그때 좋았어. 예. 네. 다음, 다음. 예.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는 이 벤츠가 꿈이었어. 꿈에도 벤츠. 그래서 이제, 그때, 자, 67년 동기생, 졸업생 중에서 내가 벤츠를 제일 먼저 살 거야. 말하고 제가 목표를 세웠어. 그런데 이제 미국서 이제 병원을 탁 차려서 탁 해보니까 막 환자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막 돈이 술술술술 들어오는데, 응. 그래서 벤츠를 막 금방 살 수 있었어. 근데 이제 벤츠는 턱 샀는데, 이게 홍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벤츠 사도, 이상구가 벤츠 샀다는 홍보가 안 되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상구가 벤츠 샀다며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산맛이거든. 벤츠 자체라기보다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미국에. 예. 네. 그래가지고, 제일 홍보가 되려면,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우리 동창생들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동창회를 그렇게 기다렸다니까요. 옛날에는 동창회에서 오라고 편지 오면 귀찮았어. 응? 그 뭐 선배님들은 벌써 돈 벌어가지고 폼 잡고 살고 있고 우리는 이제 미국 와가지고 아직도 돈을 못 벌어가지고 막 응? 고물차 타고 댕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뭐 폼 잡아서는 뭐 꼴도 보기 싫고 뭐 그래서. 동창회 오래 그러고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동창회였어. 그런데 벤츠를 딱 사고 나니까 갑자기 동창회가 가고 싶어. 아시겠죠? 예. 네. 그 동창회가 막 기다려지는 거야. 이 동창회가 이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7월 말에 하는 동창회가 이제 대개 연락이 올 말이나 6월 초쯤 이제 장소와 이제 시간을 가르쳐 주고 이제 편지가 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편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7월 초 7월 10일쯤 됐는데 그때도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이 동창회를 가야 이제 폼을 잡을까 입니까? 근데 7월 11일인가 그때 이제 드디어 편지가 왔는데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하여 와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응? 그러니까 벤츠 사가지고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한대요, 12월 달에. 앞으로 뭐예요? 5개월을 더 기다려야 돼. 얼마나 5개월 동안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12월 17일인가, 이제, 날짜도 안 잊어버려. 이제, 동창회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그 LA, 시내에서 남쪽으로 탁 가면 그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팔러스 벌디스 이스테이트라는 바다도 있고 막 거기는 공기도 좋아. 바다 바람이 샤아 불어오니까 LA는 맨날 스모그가 껴 있고 그래도 그래서 그 부자들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 선배님이 산다고 거기서 동창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제일 동창회를 가도 제일 늦게 가는 놈이 이제 그날은 제일 빨리 나가서, 왜? 빨리 나가서 이 바로 선배님 집 앞에다가 대야 돼. 그래야 동창들이 와서 어떻게 해? 지나가면서 야 이거 누구 차가? 이제 그럴 거 겉에서.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차를 몰고 갔는데 그때가 이제 12월 17일이니까 해가 너무 빨리 져가지고 자리는 끝내주는 자리를 잡았는데 안 보여 차가. 와, 내가 지난 5개월 동안 받은 스트레스 이제 이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 그래서 도저히 그 선배님 집에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말이야. 6개월, 7개월 기다려서 드디어 동창회 왔는데, 이게 아무도 이 차가 내 차인 줄을 뭐요? 모르고 간다면 이게 뭐.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 예? 그래서 안 내리고 딱 버티고 있었어. 근데 그 동네가 캘리포니아 치고는 또 추워요, 또. 바다가 칵 갖고 막. 그래서 이제 추운데 캄캄한데 다 죽치고 앉아 있으려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보고 뭐라 그러죠? 삼구야, 뭐하냐니? 그 제가 뭐라 그럴게? 그 성령께서 삼구야. 그때 제가 하나님 믿을 때도 아니야. 그래도 얘기합니다. 삼구야, 뭐하냐? 그래서 이거 바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웃기고 있냐? 솔직히 내가 나를 봐도 웃겨 안 웃겨? 웃겨.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동창이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차가 바로 내 차야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그래서 쭉 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일찍 가가지고 한 40분을 일찍 가놓으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렇죠? 드디어 이제 한 10분 남았을 때 30분 지나가지고 차 한 대가 오더라고. 뒤에 딱 오더니 제 차 바로 뒤에 딱 붙여서 딱 세워. 그때 이제 저도 방금 도착한 척하면서 문을 탁 열고 어떻게 탁 나가면서 캄캄해서 누가 도착했는지 몰라. 그냥 그 차의 그 헤드라이트는 아직도 안 껐으니까 이제 손을 흔들었어. 그런데 그 차에서 딱 내리는 놈이 누구냐 하면 우리 동기생이야. 동기동창이야. 턱 이 자식이 내리더니 이야 이 자식 벤츠 샀네. 아 근데 이 자식 벤츠 샀잖아. 이 말을 하는데 배가 상당히 아픈 것 같아. 근데 그 친구 배 아파하는 게 나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게 사는 거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쇼 같고, 그렇죠? 허무하고, 예. 의미가 없어. 예. 그래서 이 친구가 탁, 이제,
야, 저식. 근데 그때는 미국에 이제 벤츠가 그렇게 이제 수입되기 시작하고 그때도 미국에 미국 차만 있었지. 그런 비싼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벤츠도 큰 세단 450, 그 다음에 6기통짜리 작은 거 280. 그 두 중에 하나밖에 없어, 선택이. 요즘 뭐 벤츠 선택할 게 많잖아요. 그 이제 선배 현관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이 친구 자식이 뭐라 그러냐면, 야, 280이지, 그래. 450인데! 이 새끼가 내보고 280! 여러분. 그래서, 아니야, 450이야. 딱 그랬대.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네가 450을 샀다고? 그랬더니 자기 차로 도로 쫓아가. 가더니 자기 차에 뭐 헤드라이트 껴가지고 뒤에 450이라고 써놨거든. 그 확인하고 내려오는데 이 자식이 거지를 잘 못해. 야, 이 새끼가 450을 다 샀어. 이 친구가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여러분, 행복이 그런 겁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조금 앉아 있으니까 이제 선배님들이 자꾸 한 명, 두 명 자꾸 들이닥쳐요. 낚시인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아마 스트레스를 되게 받았던 거예요. 그 스트레스 푼다고 이제, 선배님, 이상구 자식 450 샀어요. 근데 선배님들은 450 샀다 그래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 안 놀라니까 또 스트레스 받더라고, 나는. 하여튼, 이 친구가 열심히 홍보를 해줬는데, 홍보를 하다가 이 자식이 화장실에 갔어. 그 큰 글을 보는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홍보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화장실에서 언제 이 자식이 나오나. 여러분, 그날 동창회를 끝나고 이제 술도 좀 마시고 그 새벽 2시쯤 돼서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 왜 그렇게 허무한지. 산다는 것이 이게 다인가? 근데 술도 약간 올랐어요. 이제 다 집에 다 와가는데 뒤에서 번쩍번쩍번쩍해. 교통차야. 그래서 설에 그랬었죠. 왜 그러냐. 너 술 먹었지? 응? 내가 뒤에서 보니까 네 차가 뭐예요? 이러더라. 그 술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때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부는 거 있죠? 이런 거 없었어.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술이 얼마나 취했냐를 운전자를 끌어내려 내려가지고 일직선을 쫙 꺼놓고 어떻게 두 손은 펴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술 많이 취한 사람은 이렇게 되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집중력이 좋아요. 술 좀 취해도 어떻게 집중. 그래서 안 잡혀갔어. 그래서 무사히 이제 집에까지 오는데, 이게 잘 산다는 건가?
잘 사는 거지, 지금. 뭐, 우리 집에 수영장도 있고, 뭐, 어? 그새, 뭐, 저기, 응? 레이크 에러헤드라는 그 산, 아주 경치 좋은 산 호수도 있고, 응? 거기에 별장도 사고, 뭐, 응? 하여튼 막, 캠핑 카드 타고 애들 데리고, 주말에 캠핑도 가고, 막. 예. 네. 뭐가 없으면 공허해요. 생명. 생명.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예. 네. 그래서 생명을 딱 만나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제는 소렌토라도 괜찮아. 응? 응? 그렇다고 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제가 안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 주셔도 괜찮아. 아시겠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솔직하게 돼야 돼. 좋은 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를 나쁘다 그러면 안 돼. 좋아요. 그러나 그 좋은 걸 가져야만 행복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거 없어도 어떻게? 충분히 행복하고 있으면 더 좋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 벤츠를 사기 전까지는 제가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미국의 고속도로 운전하고 갈때 벤츠가 지나가면 왜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 벤츠를 한 번이라도 타 보고 죽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벤츠보다, 좋은 집보다, 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뉴스타트의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정말 무엇보다도 미모보다도 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 병도 회복하시고 정말 야 이제야 내가 내삶 속에서 가져야 될 생명을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구나. 예. 이래서 정말 허무가 없어지고 공허가 없어지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맛보시면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삶의 진실을, 그렇죠. 사실만 살지 마시고 진실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뉴스타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재도.